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김성수 TV의 프로듀서에서 곧 잘릴 것 같은 곽동수입니다. 비오는 날 운전하는 김성수님을 보고 계십니다. 곧 잘릴 것 같은 게 아니라 형이 딴 살림 차리신 거잖아요. 뭐 살림을 차려? 살림 차렸지. 근데 요즘 지금 새로운 직장은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아 예. 저 법인카드도 받으셨다면서요? 얼마 전부터 알바 시작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알바예요 그게? 주업이지. 주업은 곽동수 TV고요. 부업이 김성수 TV에 출연하면서 녹화하는 손말 TV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김성수 TV 쪽에 조금 발을 담그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비가 와서 이제 말이 잘 안 되네. 원래 말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자,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경희궁 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비 오는데 여기 극장 있는 거 알죠? 그럼요. 자주 가봤었어? 그렇죠. 꽤 갔죠. MB 한참일 때 거기서 다큐들 많이 개봉해서 예. 왔었는데 요즘 MB는 신났을 것 같아. 신났을까요? 재판 연기되고 증거자료 해외에서 검수받아 올라면 한동안 놀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감옥이 이제 감옥에서 벗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재밌겠죠. 성수 형이 이제 막 운전을 과격하게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켜놓고 있으면 잘 못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운전을 과격하게 하진 않아요. 내가 왜 그럼 맨날 안전벨트 붙잡고 있는 건데 그리고 왜 당신이 맨날 소심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차에서 소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저같이 이렇게 크고 권장한 남자가 소심해야 되는 진짜 소심해. 진짜 밴댕이 속을 딱 쳐. 밴댕이 본 적 있어요? 그럼요. 밴댕이 회로 많이 먹죠. 배고프다. 그 속이 얼마나 조그만지. 우라야 또. 자, 지금은 저희가 성수 스튜디오로 귀환하는 중입니다. 어제부터 손말 TV가 와서 녹화를 했어요. 예. 엄청난 투자를 하셨더군요. 그렇죠. 예. 스튜디오답게 만들기 위해서 크로마키에다가 투자를 하고. 크로마키 조명이 장난 아니던데요. 예. 이제 크로마 백을 뭘 집어넣어서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 돈들을 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표정 좀 밝게 해. 요즘 나하고 같이 찍는 브이로그에 힘이 나야 되는데 구독자님들에게 원상을 받고 있잖아. 곽동수 나쁜 놈인데 찍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었죠. 오, 그럼요. 네. 왜 뭐라 그러던가. 깐족된다고? 제가요? 아니, 내가. 아, 그렇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들 보실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 때는 성수님이 많이 웃으시는데 우리 브이로그에서는 내가 더 많이 웃는 것 같아. 아 그거야. 자기가 말을 하고도 말이 너무 안 맞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렇죠. 저절로 웃음으로 무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스케줄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루 보내셨어요? 지금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데 새벽에 6시 한 40분쯤 나왔어요. 그래서 불교 방송에 그 시간대에 가려면은 김포에서부터 출발해서 마포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8시 15분에 도착했어요. 6시 40분에 나와서. 야. 그러니까 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네. 그걸 누가 이따위로 만들어놨다고요? 예, 이명박근혜가 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사실은 그 도로부터 확충을 하고 신도시를 갖다 건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만드는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일처리들을 갖다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입주부터 시켰거든요. 그렇게 부동산 경기 띄우려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띄우려고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다 그렇죠. 길 문제. 예. 근데 우리는 양반이에요. 그래도 그 경전철이 생겼잖아. 야 동탄 같은 데 봤으면 진짜 심각하더라. 동탄은 완전히 섬이야. 거기는 진짜 택시도 별로 없어. 참 끔찍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탓해. 자, 그렇게 불교 방송 끝나고. 예, 불교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JTBC로 가가지고 JTBC에서 시청자 의회 격주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거의 출연을 했고, 출연 끝나고 열심히 또 밥 먹고 달려와가지고 이회수 선생님이랑 2회 분량을 갖다 찍고,
그리고 지금 다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을 좀 붙으면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살을 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생방 좀 쉬지 그래요? 그래도 그럴 수가 없죠. 저를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거 유튜브 생방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좀 쉬시나요? 그래야죠. 그리고 내일 또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내일도 MBN 방송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MBN 방송. 그럼 MBN 끝나고 나오면 한기총 집회하는 쪽에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겠네요. 거기서 또 뭐 현장 생방송하라고?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맞는 장면을 내가 맞는 장면을 찍어야 돼? 멋있잖아. 상세하게 자기 찍으면서 미디어로 써요. 근데 바로. 내일도 방송이 하나 있는데 오후에. 저 내일 그 뭐야 시사평론가 김성수 참 애쓴다 진짜 시리즈 그 3회차에 2차 추가 촬영 그 요리 연구가랑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찍지 못했네요. 요리 연구가께서 정혜윤 요리 연구가가 출연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름이 익숙한 걸로 보니까 네. 우리 구독자이시. 예, 구독자이시. 네. 그분. 아,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네. 직접 도라지와 그다음에 여주 같은 걸 짜서 즙을 만드는. 네. 그 작고 지저분한 주방에서 가능하다던가요? 작고 지저분하다니 어떻게 험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네. 네. 정혜윤 그런 스튜디오라도 있으십니까? 정혜윤 선생님 제가 내일 초대받지 못한 관계로 뵙지 못하겠어요. 무슨 수준이에요? 내일 오라 그랬는데 안 오신 거잖아요. 대기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목요일날 오시라고요. 찍으러. 근데 형님이 제가 얘기했거든요. 목요일날 또 추가 촬영 있는데 그때 내가 꼭 와야 돼? 이러면서 안 오신 거 아니에요?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죠? 월요일날도 안 오고 참. 그래놓고선 PD라고 어디 가서 봤잖아, 얘기하고 그래도 언제? 어제는 간 것 같은데 월요일날은 어제가 화요일이에요. 월요일날은 최요한이랑 같이 우리 해가지고 봤잖아. 여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월요일날 형이 빵꾸내서 최요한이가 온 거야 그걸 때우기 위해서. 저는 야수님과 함께 손말TV 예쁜 동영상을 찍어봤어요. 불쌍한 최요한 걔 가가지고 낯으로 손 뱉던 거 아세요? 손이 피가 철철 나서 꼬매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 이거 나중에 우리 시리즈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나 진짜 요한이한테 불쌍해가지고 위로금이라도 얼마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네. 11월 달에 걔는 온다 그랬고 그 북미 그 협상이 된다 그랬고 나는 얘도 10월 달에 온다 그랬잖아요. 얘도 11월. 예, 그러니까. 예. 예, 결과적으로 제가 맞을 것 같아요. 네. 10월 달에. 그러면 또 내기를 다행인 건 내기는 이 양반이 노상 이기는데 이번엔 돈을 걸지 않았습니다. 돈 걸었지. 5만 원빵 했잖아요. 아니야, 그건 요한이랑 한 거지. 아니요, 이회 선생님이랑 다 했잖아. 이회 선생님께 도박까지 이미지를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없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무슨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증언자가 되십시오. 5만 원 내기했습니다. 차가 흔들리는 건 성수형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회전을 해서 그런 거고요. 예. 고프로 8이 나왔고요. 고프로 8이 나오면서 훨씬 더 흔들림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그걸 곧 장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돈 요즘 많이 버시나봐요. 아니면 성수형의 오즈모 포켓을 하나 뺏을까. 저는 지금 3주째 계속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오즈모 포켓 30만원 30? 35K? 한 2만원만 빼줘. 하여간 저희의 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요. 일본이 지금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반응을 과격하게 한 이유 아시겠지만 지소미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와 북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발끈하고 있는 거죠. 그거 관련된 얘기도 조금 다루지 않을까. 지소미아가 11월 달에 없어지는 거니까 아직은 있네. 그럼 그럼요. 아직도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달라고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우린 주고 있다라고 X. 답을 이미 하기도 했었고요. 어떻든 이런 신발끈.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벌어질 김성수 TV 생방송에서 6시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차가 6시 맞죠? 16분이니까 6시면 괜찮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제가 오즈모 포켓을 구할 때까지 잠시 야 위험하다. 자 여러분 안녕. 전 한번 흔들어주고 네.